안녕하세요. 오토헤럴드 김웅기입니다. 저는 오늘 인천 영종도에 나와 있고요. 이곳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겨울철을 맞이해서 스노우 드라이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체험하러 왔습니다. 저 뒤쪽으로 지금 눈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. 눈을 만들어 놨어요, 임의로. 한번 겨울철 눈길 주행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스킬을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5시리즈 차량을 타보겠습니다. 5시리즈의 530i X드라이브가 탑재된 530i의 윈터 타이어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가 탑재된 준비되신 분들부터는 이제 천천히 출발해주시죠. 네, 이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된 아이고 계속 도네요. 역시 쉽지가 않아요. 아 이거 뭐 제 마음대로 가질 않네요. 아, 눈길에서는 안전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핸들을 돌리면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는 되도록 일직선상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길에서 안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눈길이나 빙판길, 특히 눈길에서 어떻게 주행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좀 경험할 수 있었고요. 무엇보다 겨울철에 후륜구동 차량이라면 윈터타이어는 반드시 장착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후륜구동 차량보다는 당연히 사륜구동 차량이 좀 더 동일한 눈길에서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된 윈터 프로그램을 경험해 봤고요.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네요. 후륜구동 차량 2종과 5시리즈 X드라이브가 탑재된 차량을 타보면서 이제 윈터 타이어가 탑재된 차량과 탑재되지 않은 차량, 일반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가 탑재된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번갈아 가면서 경험해 봤고요. 무엇보다 이제 겨울철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면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. 이 길이 뭐 눈길인지 빙판길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항상 평소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겠죠. 네, 이상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오토헤럴드 김웅기였습니다. 겨울철 안전운전하세요.